우리의 피난처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의 묵상을 함께 시작합시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열심히 자신과 이 세상과 싸울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그 은혜의 승리를 체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할 찬양은 로마서 11장 29절, 그 구절을 사용하여 만든 찬양입니다. 다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지킴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구약 성경을 볼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획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주실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외면함으로 인하여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참 이스라엘에 들어올 수가 있었고 외면했던 이스라엘 족속도, 즉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참 이스라엘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은 아무도 생각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를 사도 바울은 찬양합니다. 어마어마어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대하여 하나님의 뛰어난 그 지혜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이 나오고 있고 우리도 그 찬양에 참여하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시다. 우리의 삶으로서 그 신실하심을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파악할 수 없다는 것 대하여 오히려 감사합시다.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의지하며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세상들 앞에 하나님의 사랑의 선포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할 때 여러분 매일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선포가 자연에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해가 뜨고 지는 것도 저녁 노을도 역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그 아름다운 신실하심의 표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저녁 노을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새벽에 해가 뜨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 신실하심으로 성도님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사를 여러분들에게 베푸셨습니다. 그 은사들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나의 주어진 시간, 공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끝까지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그 신실하심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에 질병과 씨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는 평생 동안 품고 그 질병을 품고 살아야 할 그런 우리의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부르심, 진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 이 쓸모없게 되는 이 모습을 이대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인지 그 상황을 견딜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신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 믿음의 은사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그 질병 가운데에서도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신실하심을 선포하는 성도님의 모습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로, 그 은혜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실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큰 위로와 기쁨과 힘이 있을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절대로 나를 부르신 것 대하여 후회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나를 향한 그 계획, 그 구원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 세상에서 이루어 나아가는 것처럼 나의 삶에서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우리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며 기뻐하는 위로를 받고 힘을 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네. 나의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에 질병과 씨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생각이 납니다. 이것도 역시 주님의 사명일 텐데, 주님의 계획일 텐데, 주님의 지혜를 파악하지 못하는 우리, 어리석은 우리, 주님께서 인내심으로 지켜주시고 이 가운데에도 주님의 영광과 선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마음의 회복과 삶의 소망을, 그 힘을 이 시간 얻게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